토요일에 가면 되지? 자, 1번. 사실 너희 지금 초등부 더 시험 범위라가지고 좀 풀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호수만 다 풀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 숫자 안 할 필요 없고 잘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 기준으로 대답을 할게요. 홀수 범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홀수 범위 시험 범위였어요.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그러니까 홀수 범위는 대답을 네가 할게. 그러니까 짝수거든 쟤네가. 반응실 가득해. 자, 아니 이게 홀수 범위 문제야. 너무 예쁜데 4명이 혼자니까 그럼 이렇게 2명씩 가자. 두 명씩 너 홀수만 하고 이렇게 두 명씩 짝수만 하고. 아, 체 안 가졌고요? 체 안 가져 새로 뽑았다고 하니까. 자, 1번. 1번은 뭘까요? 1번 다음 뭘까? 아, A번이야. 대? 왜? 누가 봐도 내 근거 어디 있어? 근거 너 이거 썼다 안 썼어? 썼어요. 하나 뭐라고 썼니? 너 개그 반이냐? 뒤에 완전. 그렇죠. 그의 목적어 뒤에 완전 해서 목적절인 것 같아요. 근데 every child 주어 꼬마꼬마는 삽입이죠. 없어도 되는 거고 is going to have 동사, the same pattern, 목적을 더 만드는 문제 맞죠? 내가 당연히 대시고 B번은, 선진이. 아, 왜 스탠딩이에요? 위드는 뭔데? 위드 명사, 분사죠. 근데 이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다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이 명사가 되어지는 거면 과거 분사, 명사가 하는 거면 현재 분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거니까 그냥 stands 하려면 동사가 되기 때문에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ith 명사 분사의 형태. C번은 뭘까요? 두 앞에 거 왜? 왜일까? 널리 아니에요? 널리 그죠? 널리죠 널리. 야, 둘리 장난한 거야. 아기는 둘리 티안세. 옛날에 그 게임하면 이렇게 초보 허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눈높이라고 하고. 아까 말했잖아. 게임을 좀 이렇게 초보, 허접하는 이렇게 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맨날 채팅으로만 한 거야. 한 번도 발음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어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내가 발음하지 못하는 단어가 되게 많거든요. 영어만 딱 보고 발음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이름을 잘 알아요. 근데, 나보다 훨씬 영어를 못하는 애가 거의 하나도 못해요. 근데 걔가 이 단어만 아는 거야. 그 내가 이걸 노비라고 발음했다가 엄청 놀린 다 했어요. 노비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자 이걸 왜 나오래요? 뭐가 목적표 뭐야? 자 main find 돼 있죠. find가 지금 뭐야? 동사죠. The general play가 general play가 목적 오겠죠. 그리고 근데 이건 붙기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목적격 고어 자리죠. 근데 목적격 고어 자리니까 당연히 부사 부르고 형용사 의미적으로는 문법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직전 대비 직전 대비 대신할 때나 2번 1번은 맞아 틀려요. 왜? 뭐라고?
그거 해브라. 아, 이 해브라? 야, 해브랑 헤드랑 전명이 되냐?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어. 아니요, 아니죠. 자, 지수야, 뭐랑, 어?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Have you ever been on event and have you ever had someone 이런 식으로 해. 그리고 잘 안 보고 넘어갔겠지만 여기에서 had는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왔어요? make 목적격 보호죠. 근데 그 뒤에 또 뭐예요? make에 대한 또 목적격 보호가 그래서 목적격 보호 두 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목적격 보호 안에 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2번에 말 틀려요? 왜 맞아요? 자, 메이드가 뭐예요? 동사고, 유, 목적어, 필이. 아, 목적격 보호 맞네요. 목적격 보호인데, 그 뒤에 뭐예요? 목적격 보호에 대한 보호절이 이어집니다. 근데, 보호 위치에는 뭐가 쓰여요? 보호 위치에 뭐가 쓰여요? 형용사나 명사이죠. 대절은 뭐 역할해요? 대절, 그쵸, 명사적이죠.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까지 확인해야 돼요? 대시니까 뒤에 완전한, 불완전한까지 확인해야겠죠? 그쵸?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하니까 대절, 완벽하니까. 모든 걸 다 뜻이죠. 3번은 맞아 틀려요. 단순하잖아요. 왜 맞아요? 아, 그렇네요. 여기서 지금 partially는 judge 투부정사 꾸며주고 있네요. 그래서 투부정사도 준동사니까 당연히 부사로밖에 꾸밀 수 있겠죠. 4번은 왜 맞아요? 그렇죠. by 동명사 simply는 그냥 부사라서 그냥 없는 겁니다. by 동명사 뭐뭐 하고 있어 보여주므로써 답은 나왔네요. 답은 5번이겠죠. 5번에 그 위치는 뭐로 바꿔줘야 될까요? 어? 좀 정리가 쉽죠. 완전 have라고 해서 언더는 뭐예요? 피자가? 언더가 품자가 뭐야? 이거 전치사니까 이게 목적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have에 대한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위드에 대한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없고 have에 대한 목적어 없으니까 당연히 맛으로 바꾸죠. 야, 이거 문제 너무 빨리 끝났네. 수업이 너무 빨리 끝났네. 오늘 문법만 수업이 문법밖에 없어. 수적도 문법이고 문법도 문법이고. 자, A번. 자, 상아야. 3번에 A번 이거 뭘까요? 뭐 물어보는 거야? 아, 뭘 물어보는 거야? 문제 실제 물어보는 거야? 뭐야? 그쵸. 무슨 놓치? 그쵸. 부정. 부정하고 놓치. 그쵸. 나머지 물어보는 거야. 자, 부정하고 놓치는 문장을 뭐로 만들어준다? 어디나? 그쵸, 의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R 중에서, 뭘, 동사를 찾아야겠죠? 뭐가 동사예요? 데이에 대한 동사가 뭐예요? R가 동사예요? 쇼케이스가 동사예요? 쇼케이스가 동사겠죠. 그러면은, 일반 동사가 쓰였으니까 당연히 뭘 써야 돼요? 비번은 뭐로 보는 걸까요? 아, B. 소원은 뭐로 보는 걸까요? 어? 문자? 분사? 그쵸. 분사 부분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분사 부분은 무조건 ing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ing만, ing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왜? 어떤 형태도 있으니까. being, pp의 형태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뭘로 풀어야 돼요? 의미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주어가 뭐냐? 아니, 뭐냐? 주절의 주어가 뭐냐? 요 사람 같네요. 요 사람, 요 사람이. 그쵸. 콤마 이렇게 돼서. 요 사람이 주어를 주절. 그래서 이 큐레이터가 질문을 한 거야? 질문을 받은 거야? 어? 그쵸. 질문을 받았죠. 그러면 질문을 받았으니까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being asked가 돼야 되는데, being은 생략이 되니까, 어떻게 돼? when asked 이렇게. 1번은 뭐 물어보는 걸까요? 수일치? 뭐에 대한? 이 대시 무슨 대시예요?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이 동사의 수일치라고 하는데, 선행사가 뭡니까? 어? 뭐라, 뭐 안 들렸어요, 뭐라고? 그, 예언자? 아, 프라이터? 그렇죠. 이 프라이터스, 이게 선행사다 보니까, 당연히 답은,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데 그냥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사 생활하는 일타라고 말할 수 있다. 강사 내가 첫 회 했을 때도 이렇게 성적이 좋았거든요. 진짜요. 아. 너무 더 내용을 쓸까? 아, 네. 아기 이름 막 얘기하고 있고. 물론 둘째 날 생각 전혀 없어요. 아직 너 전혀 없는데 없지만 근데 둘째 왜냐면 이제 와이프가 딸을 너무 원해서 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네, 원래 나는 이 아래 이름을 중기라고 지었는데 원래는 더 끌리는 이름이 준후였어요. 네, 준후를 안 했던 이유가 그 조카 이름 중에서 준우가 있어요. 그 이름이 헷갈려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 둘째를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아, 딸을 낳았거든요. 딸 이름은 뭐 그랬지? 그래서 준자가 우리 돌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아이 첫 번째 아이는 우리 집에서 하나 이름을 따로 했으니까 두 번째 아이가 나오면 너희 이름을 하나 따자. 근데 와이프는 이제 돌림자가 없거든요. 없어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와이프 이름이 소희예요. 그래서 소자를 따서 소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름을 짓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소은이도 나오고 그래서 뭐 소윤이도 나오고 막 그랬어. 그래서 아우 그래 소윤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소윤이 나오려다가 죽은 나온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즘 막 둘째 이름을 막 말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장난 랜덤이지. 그런 게 없어. 없어. 하나도 없어. 절대 없어요. 무조건 랜덤, 완전 랜덤. 자, 아니, 첫째가 딸이었으면 둘째가 나왔을 것 같아. 왜냐면 보험이 있어. 딸이라는 보험이 있으니까 둘째가 딸이 나오든 아들이 나오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첫째가 아들이니까 이 둘째가 아들이면 답이 없는 거야. 난 좀 있어요 그게. 그 다른 집은 아들이 나올 때까지 나온다는데 나는 나오면 나오죠. 절대. 있어요. 자 갑시다. 1번 뭐예요? 맞아 틀려? 네 맞아요. 왜 과거 보냐? 비교 타. 어?
뭐 하는 거야? 아, 뭘 꾸며주는? 아, 소사이어티를 꾸며주는? 어떻게 꾸며주는 거네? 그쵸, 뭐뭐라고 불리는? 그쵸, 그래서 배추럴 그룹이라고 불리는 답에 이렇게 배추럴은 원래 뭘 뜻이냐? 배추럴 디그리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없어요. 자, 대학 가잖아요? 그럼 우리 대학은 학사, 석사, 박사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학사.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야. 배추 그 학사라는 단어를 모르면서 이런 단어를 외워봐야 되는 게 이게 내가 자 학사라는 뭐 배추를 지고 여기 이 배추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배추를 지고 석사는 뭐예요? 석사는 모르는 마스터가 마스터 지고 박사는 뭐예요? 자 박사를 뭐라고 해요? 학교 보면은 너희가 아 너희 다시 대학교야 진짜 어렵고 교수는 대학 박사잖아 교수를 박사하려다니 PhD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죠? PhD래요 PH는 philosophy를 말하는 거고 B는 그러니까 그 철학의 그래서 그리고 D는 doctor입니다 그래서 박사하면 doctor 이고 상식을 알아야겠다. 근데 여기서는 bachelor가 학사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bachelor는 그 의미도 있어요. 그 총각. 총각의 의미.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약간 노총각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총각 그룹, 그러니까 수컷인데 결혼하지 못한 총각 그룹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자, 2번은 맞아 틀려요? 네. 그쵸. 여기서는 지금 수일치 묻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의미적으로 묻지는 않을 테니까.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난 사실 이런 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원래 콤마를 타고 찍혀야 되는데. 콤마가 찍혀서 주어가 어떻게 돼요? 메르스, 이게 주어. 그리고 approaching, breed, agent, 뭐, 짝짓기를 하는 나이에 다가가는, 그, 가까워지는 수컷들. 이렇게 되겠죠. 것들이 되니까 동사가 당연히 S가 없어서 답이 나와요. 그래야겠죠? 3번 이거는 상황과 대답해 볼게요. 이거 왜 몰라? 너희 시험 너무 맞았어요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어. 뭐? 그래 그래. 그게 뭔데? 이쪽 관계 없네. 이거는 관계, 왜 관계대명사가 쓸 수 있어? 뭐, 여기에 지금 문장을 보면은,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대시가 있다는 건 문장이 한번 끊긴 거예요. 끊긴데, 대시는 절대 뭐가 접속사가 아니에요. 접속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young man's made trouble라고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afford라고 또 동사가 나왔죠. either of afford라고 주어 동사가 또 나왔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면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each of them이 되잖아요 그럼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 줄게요 너희가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는지 수업을 하도 많이 하니까 어떤 반에서 했고 어떤 반에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문장을 볼게요. I have many friends and some of them are smart kids.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왜? 주어 동사 있고 접속사 엔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 몇 명은 똑똑하다 이렇게 분명히 되죠. 근데 내가 이걸 접속사를 지워버린 거예요. 지우고 이렇게 풀말을 쳤습니다. 근데 접속사가 사라졌죠. 그럼 문장이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문장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접속사를 넣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넣어줄 수 있냐? 자, 이 대문을 이용해서 넣을 수 있어요. 왜? 이 대문 뭐,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친구들 friends를 나타내죠. 그러면은 문장이 두 문장이 있는데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을 때는 그걸 뭐로 바꿔줘서 문장을 합쳐줄 수 있어요? 그런 게 대명사로 바꿔줘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 대문을 뭘로 바꿔줄까? 미치어버린 대문을 바꿔준다니까. 한 말이냐면
자, I have many friends. They are smarties. 이걸 문장을 합쳐볼게요. 어떻게 가요? I have many friends. 그렇죠? Who are smart. 이렇게 합쳐주잖아요. 이 데이를 뭘로 바꿔준다고? 관계대명사. 로 바, 위, 왜 위치야? 사람인데. 와, who로 바꿔주면서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I have many friends, some of them are smart인데, friends와 them이 지금 누구예요? 서로. 같은 대상을 해내잖아요. 이 them을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관계? 대명사로 바꿔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Some of, 왜 위치야? 센서가 뭔데? 사람이니까 후로 바꿔줄 수 있는데 후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왜?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뭐 후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위치와 후만 씁니다. 그래서 후로 해서 문장을 합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either, of, which가 쓰였다는 건 뭐예요? 관계 대명사가 쓰였다는 거기 때문에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다. 근데 이게 either of which가 아니라 either of them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막 하나 더 물어보자. 여기 위치는 누굴 나타내는 걸까? 이 위치에 대한 선행사는 뭐냐? 아, 그렇네. 문장 전체네. 어, 미안하다. 어, 문장 전체.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문장에 대한 상황입니다. 첫, 지금 여기 뭔가 있죠? 상황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상황? 어. 그쵸. 어, 그쵸. 함께 나와서 같이 여행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아니, 같이 여행하는데, 누구와 같이 여행해요? 어, 그 단체로부터 같이 여행하는 게 있고, 단체, 오늘 알지니까 단체 근처에서 여행하는 게 있죠. 그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뭐야, 그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어쨌든. 4번! 맞을래요? 왜요? 그렇죠. 이건 펑션이 명자가 되는 거예요. 어? 훌륭하다. 5번은? 근데 어떻게 그러네? 사업이 있지? 5번 뭐예요? 5번. 아니, 그러니까 뭐 왜 맞냐고, 근거가 뭐냐? 답은 나왔잖아, 이거. 그쵸, 그게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쵸, 투구장의 부대역을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네이밍 패트롤 순찰할 수 있대요. 그들의 집, 그 집 범위를 같이 순찰할 때 뭐 하려고? 아, 그 다른 슈퍼들이 그 커뮤니티로 오는 걸 막으려 막기 위해서 해서 그냥 부담적인 거 보니까 토요일 입장을 못할 수 있겠죠. 동료 슈퍼들이 자꾸 쓰는 거 동료 슈퍼들이 자꾸 쓰는 거 미국에서 평균하다 보면 다른 건 다 이거 안 읽어봤지 내용을. 뭐가 됐다고?
자, 5번 갈게요. A번의 답, A번 뭐죠? 아니, 너 말하자. 솔직히 A번 볼까? 왜? 이거요? 아, 그쵸. things가 주어인가요? 네. 그래서 여기 이게 동사인가요? 그러니까 뭐. B번은? 상하 B번 뭘까? 어? 뒤에 거? 왜? 어? 옷이라고? 옷인데 부사가 없냐? 어. 아. 그렇죠. reduce를 해주는 거죠. 손에 씻는 게 이제 많이 줄여졌다. 근육을 줄여. C번은? 10번. 기분 너무 싫었어. 아. 앞에 거 왜? 어, 뭐에 대한? 어, 충 핸드 워싱이 주어고, 거기에 대한 동사자리. 미팅에 오면 동사가 동사. 뛰어버리죠. 근데 너무 쉽거든요. 몇 번이냐? 6번, 1번에 지수야 뭐냐? 왜요? 목적은 뭔데요? 전치대의 목적은 뭐냐? 그냥 다 하고 내가 하는 거죠. 그 뒤에는 그냥 전치사구가 그리고 다시 주어가 시작이 됩니다. 2번은 물어볼까요? 2번은 뭐 물어볼까요? 일종의 강조예요. 강조인데 did 뭐 물어볼까요? did는 언제 쓰는거야? 어? 대동사 이인 공사를 해야 돼요. 그쵸? 이런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인 공사는 뭐 해야 되나요? 어? rate가 동사냐? 그쵸, 무엇에 대한? 그쵸. Unemployment rate는 뭐지? 실업률. 그쵸, 실업률. 기분 나가요, 뭐가 아니에요. 와, 기분 나가 맛있다. 너무 좋다. 그쵸? 기분이 충실. 그래, 그래. 3번! 3번 뭐 물어보는 걸까? 어? 한번 먹어볼까? 아, 뭐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왜 관계대명사 써요? 뭐가 뭔데요? 아, 그쵸. define. 원래 define 할 때 define 목적어 a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목적어 생략이 됐죠. 뭐, 생략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대명사 위치. 월드뱅크가 절대 빈곤이라고 정의, 아, 정, 아, 월드뱅크가 정의한 절대 빈곤. 답은 남았는데, 4번. 4번 맞을 거 왜, 4번 왜 맞았을까? 왜 맞았을까? 승리가 맞았을까? 상황 한번 내놨을까? 어? 어, 발목 까지니까. 까지니까. 그렇죠. 까지가 쓰면 무슨 문제인가요? 자, 시간이 있으면 현재가 있죠? 1998년이 있는데, 이미 과거죠? 근데 이때까지 뭐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시제를 뭘 써줘야 돼요? 과거 완료를. 뭐, accumulate는 뭔 뜻이에요? 빚은 어떻게? deficit는 뭔 뜻이에요? 빚이죠. 빚을 뭐 했습니까?
좋은 줄이었어요. 그래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을 누적한 겁니다. 누적한 거. 자, 5번은 이게 크랩이라는 단어는 모르고 모르고 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냥 당연히 모르고 푸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크랩트가 왜 맞을까? 그쵸. 분사 부분인데 뒤에 뭐가 있어요? 바이 어쩌고저쩌고 그냥 뭐에 대한 분사 부분이에요. 뭐에 대한 분사 부분이에요? 바이가 없다고. I was made by you. 뭐예요? 만들어졌다 해요. 뭐예요? 굉장히 무슨 문제예요? 그래서 being crypted by 이런 식으로 해서 being 생략돼서 무조건 crypted 답이 아니지? 답이 아닙니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그 괴리가 있어. 그 문제 난이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르치면, 그렇죠? 이 문제는 어렵고 쉽고를 알아야 어느 정도 깊이로 가르쳐야 되는지 뭐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 나는 여러분 중학생은 뭐 그 어렵고 쉽고를 사실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중학교 문제, 중학교 문제는 다 쉽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 그걸 공부할 때는 그냥 모든 걸 다 합니다. 빠지는 거 없이 뭐든가 지문 안에 문법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하나 나오면 그 문법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 시험은 내가 쉽고 어렵고의 기준을 하나 어떻게 한다고 했지? 학교 시험이 쉽고 어렵고의 기준을 내가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지? 내가 그냥 쉽게 풀리면 쉬운 거예요. 원래 그럴 거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학교 시험은 괜찮은데 모의고사나 수습 같은 문제라든가 내가 전공이 경제경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경영 문제가 나오면 난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모든 배경상식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럴 거 아니니.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문제 같은 경우도 좀 경제에 관련된 것 같아요. 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우리 몇 번이죠? 7번이면 벌써 7번이야? 오늘 시간도 또 너무 많이 갔다. 경제는 이과과목이에요? 경제는 거의 이과과목. 아, 그런 거 없어요. 그 경제학, 실제로 경제학자는 경제학자에 대해서 정의하는 데 가장 공감이 되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경제학자는 1800년대, 900년대, 1800년대 의사와 똑같아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1800년대는 현대의학이 아직 발달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면은 건강이 좀 좋아진다는 개념이 의사들에서 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정확히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현대 경제가 그래요. 뭐가 되고 뭐가 하면 좋고 뭐가 하면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대략적인 개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히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위기가 나고 복잡한데 하나도 예측하지 못해요. 하나도 예측하지 못해요. 자, 다음 거. 상아야, 네 차례야. A번 거기. 왜? 컴패니스에 대한. 컴패니스에 대한 대명. 맞죠? 카드번. 주저 맞죠? 안 보고 있어, 좀. 그렇죠. 집중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자, B번 뭡니까? B번은. B번 당연히 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쵸. We already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써야 돼요? 뭘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현재를 썼는데 여기서 왜 과거시를 썼을까? 상하 왜 그럴까? 그쵸. 뒤에 가자. 뭐야, 이거 좀. C번은 C번은 뭘까요? 지수 뭘까요? 아, 소문아 뭘까? What, where, what? 아, 그니까 왜? 어, 불안전하다? 사실 나는 그렇게 봐도 되고 비교를 하잖아요. N으로 비교. 비교할 때는 여기서 지금 비교를 뭐랑 뭐랑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How we feel과 what we think라고 해서 난 사실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라 난 이거 비교, 아니 그 의문사라고 생각해요. 의문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이거면 think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도 있잖아요. think는 자동사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을 치고 실제로 think는 뒤에 목적어를 주는 경우는 대절을 놓을 때 빼놓고는 목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그대로 I'm thinking my girlfriend 이렇게 안 되는 거죠. I'm thinking of my girlfriend 자동답을 씁니다. 배고파. 넘어갈게요. 8번 마지막 문제니? 네. 하고 쉬자. 왜 너무 아무도 공부 안 하는 거야. 자, 1번 마지막 틀려요? 왜요? 아, 그렇네요. 주어가 패크릭스가 주어네요. 그러니까 동사로 복수형 동사였어. 너무 쉬웠다. 2번은 왜 맞을까? 뭐가? 팩트와 그 뒤에 있는 문장이 동사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evolve는 evolve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 목표가 없어요. 근데 대절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없다. 왜 완벽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쵸. 목표가 원래 없는 자동사라서. 선생님, to near, 이거, 이게 목표가 아닌가요? 아니면 이건 뭐 하기 위해서? 자동사가 쓰기 때문에 그냥 완전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동격을 나타내는 대신이니까 당연히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략은 절대 불가능. 인데 솔직히 표현에서 합니다. 생략합니다. 동격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영어는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만큼은 실제 영어와 배운 영어가 일치해요. 그만큼은 믿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일치 안 하는 부분을 점점 줄이겠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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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이 간대? 혼이 왜 맞아? 맞아, 들려? 맞는 건 확실해? 왜 맞아요? 뭐가, 뭐랑 뭐라고요? 그렇죠. 편닝이랑 이미지랑 변경이죠. 자, 4번. 그럼 맞아 틀려요? 이거 왜 틀려요? 그렇죠. The more, the better. 어, 글쎄요. 왠지는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봅시다. 5번에 답은 나왔어요. 어. 왜 만드네? 네가 어떻게 보자. 뒤에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 동사. 동사. 동사.
아니, 계속 안 하실 거야, 이랬어. 어쨌든. 목적어. 목적 듣고. 또 뭐냐? 감독적어. 이게 감옥적어라고? 이시 감옥적어겠죠. 이게 감옥적어고 이게 진목적어. 그래서 어쨌든 완전한 문장이 쓰여서 맛이 아니라 대시와 좀 쉬었다가 문법 갈게요. 문법만 하네. 그저 많이 써. 너무 잘 안 써.
동백도 그렇고 초당도 그렇고 이번에는 좀 쉽게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다음 시험은 좀 어때? 근데 돌쌤이 애들한테 이상하다 너무 어려운데 그럼 다음에 축하할까요? 저희는 이 정도 수준 나왔어요. 제가 딱 나왔어요. 이 정도 수준 나왔는데 나는 그러면 한 문제만 틀릴 수 있어요. 한 문제만 실수로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 틀리는 건 진짜로 실수가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제 실력을 늘리지 않았어. 진짜. 내가 그걸 줄게, 그냥. 어, 어, 네. 아, 진짜로. 네. 내가 그럼 늘. 아, 그냥 내가 애보고 와이프한테 돈 달라고 해야겠다. 월요일에 안. 어, 월요일에 안. 와우. 그러니까 오늘 빠진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거야? 와우. 와우. 잠깐만 볼게요. 자, A가 뭡니까? 합이 뭐냐? 아니, 그 합 아니에요? 이거 합이에요. 이거 허카이 이거 정말 어때? 이거 허, 이거 뭔 뜻이야? 나 합인 줄 알았어. 아, 그 합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아, 이름 뭐냐? 학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치. 또 뭐예요? 뭐? 뭐예요? 매예요, 매. 매예요. 아, 저, 너가 매라면. 아, 학은 뭐지? 구름이래, 뭐? 구름이가 뭐가 있는데. 먼저 기억이 안 나요. 자, 어쨌든 이거 뭐라고 한 뭐냐? 왜 주예요? 그렇죠. C에 대한 대동사. 근데 연애해요. 이번은 왜? 아, 이거 왜 이렇게 쉬워? 아니, 내가 쉬운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상태? 이게 보면 어렵다고 했구나. 자, C번은 C번 현재 뭐라고 했어? 뭔데요? 왜? 수동태? 수동태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 거죠. 수동태는 빅 플러스 빅입니다. 그래서 콜드 울트라 알베이션 불리는 수동의 의미라고 했죠? 수동의 의미였으니까 과거 분사를 쓰는 거죠. 근데 어떤 거? 1번은 맞으실래요? 왜요? 이거 뭐 하는 걸까? 이거 스위치 아니에요? 그죠, 스위치예요. 스위치예요. 풍주죠. 풍주죠. 근데 two periods가 주어니까 당연히 are 쓰겠죠. 문제가 좀 나온 문제였어. 2번은 뭐가 뭐랑 뭐가 다르냐? 그렇죠. end가 begins랑 last. 그렇죠. 3번은 한번은 뭘까? 뭐 물어보는 거야? 맞나 틀리나 그건 맞아요. 왜 맞아? 아, 그쵸. 맞죠. 왜 맞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물어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언틸이 접속사냐 아니냐. 또 그거 말고는 뭐 물어볼 게 없는 것 같아요. 혹은 언틸은 전치사, 전치사 접속사 갔을 수 있어요. 틀리고 맞힌 거죠. 4번은 왜요? 왜? 머리가 잘하는 것이 그렇죠. 그 스탑 뒤에는 목적어는 동명사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예요? 스탑이 자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보면 잘하기 위해서 멈춘다 이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머리가 자라는 것이 목적어로 와야 되니까 도이어로
얘가 머리가 진짜 아이인걸 감안해도 커요. 아이인걸 감안해도 커요. 범인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와이프는 머리가 작으니까. 내 고등학교 때 별명이 왕대나리. 왕대나리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나는. 다음 시험에는 내기라는 거를 했어요. 반성률 몇 점 이상이면 뭐 2입 아니요? 어 뭐요? 성적 차별제가 도입돼. 어 철저하게 이렇게 했어. 성적 차별제요? 어떻게 했는데요? 차별해요 진짜. 차별제가 아니라 반성률 몇 점 이상이면 뭐 수업을 하겠다. 네 여기요? 뭐요? 진짜요? 이거 뭔데 회색이야? 아, 먹기 싫어서. 안 좀 맛있겠어? 해서 주세요. 미안해. 그래서 영국 저거 여기가 있니? 왜 가운데 안 넣어? 자, 먹으면 되자. 거짓말했잖아. 거짓말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녕.
좀 여기다 치든지. 이걸 왜 그러냐? 이건 뭐 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왜 물어보는 거 모르겠어. 낼 게 없어서 낼 것 같아요. 그 출발. 네. 이들 명사는 똑같죠? 명사 K면 동사입니다. 2번은 있거나. 어? 이거 있거나 왜? 좋아 좋아. 명사 봐볼래? 이거 안 좋아. 어,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아니, 이거, 컵이 한 번 미품이잖아. 세 번 쓰기 아까워서. 내가. 네. 생긴 것 같은데요? 어? 생긴 것 같은데요? 생긴 것 같다고? 네. 이거 안 치워줘. 네. 가다. 자, 왜 피곤 나오시라고? 그쵸. 원도 대명사입니다. 부정 대명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구 사이에 대명사를 쓰면 되죠. 마지막. 왜? 그렇죠? 과정법인데, 이건 솔직히 애매한 거지. 하드보트도 과정법으로 쓰이잖아요, 언제. 그렇죠. 우레하 핑핑 이런 식으로 쓰이긴 하죠. 근데 실 뭐도 있냐면 혼합과정법도 있어요. 혼합과정법은 뭐예요? 뭐예요? 혼합과정법. 눈치게임 아니야? 어? 혼합과정법은 자 가정법 과거는 현재일이에요. 과거일이에요. 현재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죠. 시제가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지금 부자일 텐데.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f I had such a heart, I would be rich. 이런 식으로 혼합 가정법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혼합 가정법으로 쓰면 이 주절이 바로 힌트가 나오라든지 힌트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 가정법으로. 28번. 네. 그렇죠. 피처가
이거는 그리고 상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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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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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클럽이 세 분 안에 있어서. 팬클럽 구호가 너무 크니까. 근데 모르겠다. 진짜일 수도 있지만, 뭐 내가 뭐였다라고 말하시는 분. 흑역사죠. 다음 거 2번 대박이야. 그렇죠. 너는 뭐야? 질문을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수동태면 보통 패션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명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명사를 일단 못 끄고. 요거는 아이스크림 어떤 식으로 사용적으로 써요. 그래서 IU 비유가 있어서 목적 하나가 주어로 되고 목적 하나가 더 나와요. 여기서는 직접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간접 목적으로 유는 주어로. 3번은 왜요? 그쵸? 주어가 리스폰딩 동명사가 주어가 있습니다. 4번은 이건 솔직히 그냥 속담이에요. 자, 뭐. It is easy said than done. 이거는 그 말하는 게 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죠. 속담 같은 거. 근데 여기서 어쨌든 said랑 done이 묶였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한 건 없습니다. 5번은 뭐예요? 동사가 얼굴이냐고? 그렇죠. 동사가 커먹을 뿌려주는 거죠. 질문이 예측되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사 뿌려주는 거죠. 혼자 말로 미안한데? 지금 제 인간은 다 비슷했어요. 자, A번 왜 틀려요? 아, 만든 게 틀린 게 아니야.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Remain 왜? 소중한 거 아잖아. 이거 머무르는 거예요.
이거 시제 물어보는 거예요. remain이냐, have remain이냐, 현재를 쓰냐, 현재 완료를 쓰냐예요. 뭐겠어요, 당연히.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 지금 뭐 했어요? For the past four years 있잖아요. 당연히 현재 완료가 해야겠죠. 비번은 비번이 안 나왔습니다. 뭐 진짜 비번. C번은 뭐냐? 사람들 왜? 하프를 끊어준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프를 하프를 끊었는데 어떻게 됐어? 이거 뭘까? 아, 어때 보였어? 어? 아, 말해봐. 그거 뭐? 왜요? 에스에서 나오면 에스에서 없애고 풀어봐요. 에스에서 없으면 뭐예요? Will be about half. 없애서 그래서 보호 자리에서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대략 절반만큼 무겁다 이렇게. 손이 되게 고생했다. 어? 어때? 괜찮아. 터지는 거 못할 수 있어. 야, 우리 첫 학생이니까. 자, 100번에 1번. 왜 맞아요? 그쵸? 이게 함정 문제예요. 심플하고 뷰티풀이 병렬인가? 이렇게 함정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엘레강트로 끊는 거예요. 자, 2번. 2번. 어? 명사전? 어디에 쓰인? 뭐가 이제 쓰인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완벽한지 봐야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3번은 이거 틀렸다고 하면 내가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왜 말렸어? 그쵸. 언제? 하프는 굉장히 특이한 거에서 5형식뿐만 아니라 3형식이 쓰일 때고, 원래는 투 세이브가 돼야 되죠. 이거 투 세이브는 지금 목적어 위치에 쓰였죠. 이 목적어에 쓰인 투를 어떻게 써요? 생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you also have to say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법에서 되게 좋아요. 왜 그랬어? 특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는 중요하다는 건 특이한 게 중요해요. 진짜로. 기준이 그래요. 애들이 많이 낚이는. 애들이 많이 낚이는.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야, 그렇죠. 4번은 너무 쉽죠? 그렇죠. 왜요? 그렇죠. things가 되는데 주어가 thing이잖아요. 그러니까 are가 아니라 is가 와야 돼. 5번은 그렇죠. 대명사는 대명사가 뭘 나타나는지 와야 됩니다. is로 is가 돼. 야, 우리 수업이 너무 일찍 끝나는데? 우리 수업 끝나고 뭐 하지? 시험 하나 볼까? 근데 오늘 왜냐면 왜 이렇게 수업이 오래 찍는거죠? 아, 원래는 수특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근데 오늘 수특이 문법이라가지고 너무 빨리 참... 우리 잘하고... 아니, 이틀에도 맞으세요. 자, A번 뭐가 맞아요? 둘 다 틀린... 아, 둘이 A? 첫 번째 거? 왜? 그쵸, 하여튼... 그쵸, 맞습니다. 주어 문제. 한 번 더 정리 많이 못
아이폰이 있으면은 S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없어져야 free days가 되고, 아이폰이 있으면은 그냥 별로 없습니다. 이번엔 왜? 오너분이 뒤에 거고? 오너분 이두이냐, 탑 8. 좋은 것 중에 하나죠. 단순이냐, 복수냐. 단순이냐, 복수냐. 어, 단순 아니냐? 복수 여섯 개다. 이번엔 왜? 서진아 왜? 왜일까? 마지막 때 왜일까? 동사가 메인이고 더 승리의 파스포 미션이 목적이고 목적이 보여져야 합니다. 파스포 미션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여기는 하우는 뭘까요? 여기 밑동력이 참고 구체적으로 자 하우는 여기서 이건 뭐냐면은 원래 Do you think how the miner 이렇게 문장이 되거든요. 근데 간접 의문일 때 문장 전체 동사가 뭐일 때 think라거나 guess건 guess나 believe, suppose 이런 것들이 오면은 간접 의문에 있는 의문사가 어디로 온다? 문장 제일 앞으로 온다. 이걸 추억을 들었던 거죠. 복습한다고 생각합니다. Do you think how 이런 식으로 보면 틀립니다. 문법적으로 말했지만 아니, 맞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리고 저 읽어봤는데 수학의 표준 수학의 모습 수학 문제 수학의 산수 문제 자 102번 1번에 뭐야 뭐요 그렇죠 뭐 number of는 많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수 지 이게 만약에 더 number면은 뭐뭐의 숫자니까 모르죠. 2번은 그렇죠. 이시 진주어 그렇죠. 이시 가주어 진주어니까 to understand 이런 거죠. 3번은 3번 많이 끝내죠. 네, 한번 가져가도 네. 수도 안 되고 동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제 뭘로 바꿔줘요? 기술. including은 말이죠. 그래서 including은 전치사로도 쓰이고 전치사고로 봐도 돼요. 분사 구문으로도 봐도 되는데, 분사 구문으로 봐도 되고, 전치사로 봐도 돼요. 그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after before 같은 거예요. after finishing 하잖아요. 근데 이 after가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분사 구문, 전치사 접속사가 사용된 분사 구문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케이스라고 봐도 돼요. 4번. 이거 뭐 뻔하죠? 매력되어 준다, 아이디어, 어서. 수동태니까 당연히 과거 동사 쓰는 거죠. 5번은, 뭐라? 쭉 다행이라. 레드는 뭔 뜻이에요? 어? 뭐, 차라리 약간 비슷해. 뭐뭐이기보다는. 수업이 어제 끝났어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끝난다는 게. 어, 진짜. 어. 그래서 오늘 시험 하나 보죠. 그럼 숙제 일단 정하고, 숙제. 숙제가 일단 모의, 이거, 문법은
많이 나갈게요. 네. 왜 월요일 안 오니까? 114까지예요. 114요? 세 페이지, 세 장. 원래 두 장인데 세 장. 그럼 다 하나 하죠. 114까지 해오시고. 수첩 수업이 문제인데, 수첩이 우리가 논리독해를 해야 되는데, 논리독해 문제가 안 나와. 구가도 논리독해가 아니야. 구가 뭐지? 구가도 어휘예요. 10번도 식과도 아니에요. 11과쯤 돼야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식과는, 어? 아니에요. 식과는 너무 쉬우니까, 그 지칭 대상이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은 안 할게요. 이해돼요? 문제만 풀어 올라. 그리고 수업은, 여기까지? 9과랑 11과만 할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9, 10, 11 다 푸시고, 아, 11장만 타고요? 11 몇 페이지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19, 10은 다 풀어오고, 11과는 6번까지만 해볼게요. 절반만 하자. 무슨 목소리야? 저 책이 있어요. 그 수요일에 받으러 왔어요. 네, 수업도. 박수 가라고요? 언제부터 부지런하겠죠? 아니, 왜 그러세요? 언제 이렇게 부지런하겠죠? 11만 잠깐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시험 보는 거 처음부터 하자. GF 3부터. 아, 지금 3인가? 시험을 봐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맨날 거의 뭐. 2. 만기 3종. 충분한 동영상 GF랑 그거 하는 거. 그 중에 어떻게 보세요? GF 할게요. 그리고 수업 안 끝났어요. 선생님, 그 시험 때 했던 파일 없어요? 있어요? 저 알지 마요. 시험 때 숙제 파일 있잖아요. 에이, 대자 파일. 아, 그 체크하는 거? 네, 거기 안에 있는데. 아,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럼 방으로 넘어가. 어? 나 뭐지? 그런데 다음 그러면 GF는 수업시간에 볼게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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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물티슈 없는 거예요? 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문 닫고 문 닫아주세요. 어, 떠오세요. 너희 뭐 하냐면 이렇게 할게요. 너희 6, 그 저번 수업 안 왔죠? 저번 수업 7과 했잖아요. 숙제 없어요? 네. 아, 복사해 줄게요. 정말요? 눈 닫아. 숙제 못 알려주셔서. 실과 보면은 너희는 짝수건이 안 풀려 있어요. 어, 지금 푸세요. 그리고 상하는 그냥 다 넣어요. 작은 수업 다 있어요. 아, 지금 여기서 하고 가요. 저 가져온 책 없어요. 어, 가져오세요. 그 상하면 그 문장에 3만 원이 아니면 아니 GF 3만 원이 다 없니? 다 없어요? 다 세트로 줘. 어? 풀고 채점 하고 틀린 거 있으면 확인하고 그리고 갈게. 약국아. 아. 터진이 없어요. 톡해 줘야지. 기다려. 풀자마 이거 되면 가요? 아지. 아 뭐야? 칠거예요? 그치, 아니, 그치, 근데 임시
자, 화면을 켜면 되죠? 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주시고. 한 번에? 무슨 말이야? 아니 이거 처음에 한번 학년부터 하고 그냥 두 번째 시험부터 영어 하고 그렇게죠. 근데 이번 처음인데. 어. 근데 그러면 이거 여기 아니 여기 참 꼬도 되겠다. 수업이 끝난 거 같았어. 야 이거 보강전에도 뭐 하나 싶었겠다. 오늘 수업. 그냥 너 미리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